470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위에 3번 보증금을 보시면요. 양가로 1번 매수 신청 보증금과 항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 매수 신청 보증금 일단 그것만 보시면 돼요. 매수 신청 보증금 뭐냐면 경매에 참여할 때 보증금 내고 참여하래요. 경매에 참여할 때. 그게 최저 매각 가격이 10%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 내고 참여해야 돼요. 그냥 막 아무나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내고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동일 부동산이면요. 경매에 참여한 사람 내는 보증금이 다 동일하겠네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다 똑같이. 뭐가 아니냐면 매수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금액. 자기가 쓴 금액이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참여해라. 이게 쉬면 되게 잘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그 최저 매각 가격 위에다가 매수 가격 X라고 적어놔야 돼.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은 자기가 쓴 금액이에요. 매수 가격. 자기가 쓴 금액이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10%다. 이거. 그리고 양가로 2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인데 얘가 이제 이 설명을 물어보는 거 요거는 무진장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계산 문제가 처음 나온 거고 읽어볼게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가로하고 쏘리 엄마.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웠다고. 왜냐면 기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기출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다? 1000만 원이라고 했죠. 10%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00만 원.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그래서 A, B, C, D 4명이 입찰에 참여한 거예요. 4명이서. 그럼 4명 다 내는 보증금은 똑같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경매에 참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얼마를 적었냐면요. 1억 3천을 적어놓았어요. 얘는 1억 2,500을 적어놓고 얘는 1억 2천을 적어놓고 얘는 1억 1,000을 적고 이런 상황. 그럼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 A.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렇게 되죠. 얘가 낙찰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금액 적었으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A 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주임법 적용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돈 낸 게 아니잖아요. 낙찰만 받은 거지. 그래서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 했던 거 뭐 기억나시잖아요. 오늘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그럼 이제 차순위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차순위가 두 번째니까 B가 두 번째 높은 금액이니까 B가 무조건 차순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차순위는 본인이 차순위 하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차순위 할게요 라고 신고 안 하면 그냥 차순위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 1억 3천 여기서 보증 1000만 원을 빼래요.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1억 2천 이거를 넘을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대요. 얘는 할 수 있어요. 얘까지도 돼요. 얘는 안 돼. D는 아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 너무 낮은 금액이어서. 이 둘은 할 수 있는데 둘 다 했으면 B가 돼요. B가 안 했으면 C가 되는 거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다시 볼게요. 이제 쏘는 말이 아니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1억 3천에서 그 보증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1억 2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1억 2천까지도 되고 그런 말이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요거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어떻게 나왔냐면 최저 매각가 2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차순위는 얼마 이상? 어떻게 해야죠? 2억이니까 보증금 얼마죠? 2천이잖아요. 2천. 이걸 빼야지 그러면. 빼면 2억 3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쉽다고. 이거 한 번 정도 해봤으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오히려 말로 풀어서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말로 풀어서 나오는 게 계산 문제가 더 쉬웠고.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오는 거지만 이 말로 풀어서 나오는 거는 이건 말로는 여러 번 나왔다고요. 계속해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거를 그냥 계산 문제로 바꿔서 나온 것 뿐이죠. 기출 문제가 그렇게 됐고. 이제 박스 밑에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경매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떠안는데요. 경매로 뭐가 없어지지 않고 뭐가 떠안는 게 있어요. 그럼 안 좋아요. 인수가 되면. 인수가. 경매로 싹 다 지워진대요. 다 소멸되고 깨끗하게 산대요. 좋은 거예요. 뭔가 떠안는 게 있으면 안 좋다. 소멸되는 게 좋은 거다. 그 이제 그걸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떠안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보면 이런 상황. 이 말소 기준 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부르는데 등기법 시간에. 예? 이런 거예요. 저당 아니면 근저당 아니면 압류 아니면 가압류 아니면 담보가등기 이런 게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근데 보통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저당 근저당은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 받을 목적으로 저당 아니면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고 압류 가압류도 돈 받을 목적으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담보가등기도 돈 받으려고. 돈 받는 게 목적인 애들은 경매가 개시가 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저당 무조건 소멸. 근저당 무조건 소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그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한다. 오. 1순위건 5순위건 3순위건 필요 없다고요. 경매로 무조건 소멸. 왜?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경매 절차에서 돈 받으래요.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돈 받는 게 목적인 애들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고 경매 절차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무조건 소멸하는 얘네들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거 가장 선순위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대요. 가장 선순위 있는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보면 첫 번째 전세권이 있대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이 있고 순서를 이렇게 그냥 정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지상권이 있고 네 번째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 자, 5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이걸 무슨 경매라고 부르냐면 임의 경매다. 왜? 저당, 근저당, 담보물권이에요. 바로 경매 넘기면 돼요. 소송 제기 필요 없다고.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기면 돼요. 저당, 근저당은 임의 경매. 가압류는요? 강제 경매. 임차인도 강제 경매. 소송 제기 승소한 다음에 판결문으로 경매 넘기는 건 강제 경매예요. 가압류는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일반 채권자가 돈 받을 목적으로 그냥 가압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소송 제기 승소한 다음에 경매 신청해야 돼요. 어쨌거나 자, 5번, 4번 상관없어요. 누가 경매 신청했나 중요하잖아요. 5번이 경매 신청했대요.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 4번이 경매 신청했대요. 4번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아니라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안 중요해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 맨 꼭대기 있는 거 선순위에 있는 걸 찾아보래요. 그러면 1번 맞나요? 아니라고. 전세권은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사용수익.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거니까 2번이네요. 2번. 이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 신청 안 했어도 얘가 신청했어도 그냥 소멸돼요. 무조건 소멸이니까. 무조건 소멸하는 이 저당권 얘 중에서 맨 꼭대기 있으니까 얘가 말소 기준 권리.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그럼 이제 2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아래로 자폭을 하래요. 자폭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죽으면서 아래로는 다 죽여버리래요. 어차피 얘네들은 소멸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였지. 밑에 있으니까 소멸이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멸인지 인순지를 판단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근데 그거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얘네들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다. 요 사안에서는 2번 저당권이. 네, 1번 전세권은 그 위에 있으니까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이걸 낙찰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전세권을 떠안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럼 내가 이제 낙찰 대금 냈잖아요. 매각 대금. 돈 내고 전세권 떠안아서 전세 보증금도 내가 줘야 되고. 대박 손해죠. 그러니까 유찰되겠죠. 좀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싸게 사면은 죽어도 뭐 보증금, 전세 보증금 죽어도 남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유찰된다고요. 뭔가 떠안는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전세권은 용인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 성격도 있어요. 겸유성 이렇게 불러. 전세권만 그래요. 전세권은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달라고 했대요. 그럼 소멸돼요. 그럼 좋아요. 얘가 달라고 하면 소멸. 다 소멸되니까 살만하죠. 떠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가만히 있대요. 그 인수가 되니까 낙찰받으면 안 된다고요. 떠안는 게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최고 선순위의 전세권이나 아니면 아까 임차인. 임차인이 선순위 있어도 배당 요구하면 거기서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다 받고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인수가 되니까. 그럼 낙찰자가 그 보증금 다 떠안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선순위 있는 애들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 거고. 전세권에 기해서. 임차권, 전세권 같이 갖고 있어도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해야만 소멸된다고요. 전세권. 만약에 지상권이 위에 있대요. 지상권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떠안아야 돼요. 지상권. 왜? 배당 요구가 안 돼. 다른 용익 물건은. 전세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 봐야 된다.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달라고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돼요. 경매 절차에서. 달라고 했으면 다 소멸되니까 괜찮은 거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깔끔하게 저당권이 최고 선순위인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냥 다 소멸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전세권이 최고 선순위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니까. 아니 이 저당권이.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 선순위에 있으면 싸그리 죽여버리니까 좋다.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인데 배당 요구했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요. 자 이제 선후를 따지는 거 있어요. 선순위면 인수가 되고 후순위면 소멸되는 거. 감주가 아니라 가처분. 가처분이 이 위에 있대요. 인수가 돼요. 후순위면 소멸되고. 가처분. 감유는 그냥 소멸 무조건. 또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이에요. 선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보전가등기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돼요. 후순위면 소멸되고. 그러니까 용익물권 아까 지지전 전세권 지사권 지역권 용익물권 그리고 가처분 그리고 보전가등기 그리고 환매등기 그런 것들은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돼요. 후순위에 있으면 소멸되고. 선후를 따진다고요. 얘네들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소멸이니까.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이라고 경매로. 무조건 소멸되고 그중에 맨 꼭대기는 놈이 말소 기준 권리까지 되는 거고. 근데 선후를 따져야 되는 건 용익 물건.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이게 지상권 후순위니까 소멸이잖아요. 가처분도 마찬가지라고.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보전가 등기도 마찬가지라고.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근데 무조건 인수가 되는 게 있어요. 후순위여도.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여기 후순위에 설정돼 있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유치권이. 그러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그냥 인수가 돼요. 낙찰자가 그걸 떠나야 돼요. 그걸.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낙찰자가 그걸 무조건 떠나야 돼 그냥. 낙찰자가. 안 좋죠. 유치권이 설정돼 있으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안 좋다고요. 그 채권들 내가 다 떠안았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좋다. 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토지일 때는 법정지상권, 건물일 때는 유치권이 문제가 돼요. 후순위여도 다 인수가 된다고. 걔네들은. 특히 유치권이 시험에 잘 나오죠. 유치권은 후순위여도 인수가 된다. 다만 언제 생겼어야 한다?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는 생겼어야 돼요. 이미 경매가 들어간 다음에 유치권이 생겼대요. 그건 인수가 안 돼. 유치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생겨요. 현수막 걸어놓으면. 유치권 행사 중 그렇게 현수막 걸어놓으면 생기는데 현수막을 언제 걸어라?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걸어놔라. 이미 경매가 개시되고 경매하고 있는데 나중에 현수막 걸었대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인수가 안 돼. 근데 경매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은 무조건 다 인수가 된다고요. 낙찰자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근데 또 유치권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가 된 유치권 떠안았어요. 낙찰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를.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야 이거 인수가 됐으니까 낙찰자 너 이거 돈 내놔. 이거 안 돼. 돈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너 낙찰자 너 돈을 안 주면 내가 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얌체 스타일이에요. 돈 내놔. 이건 안 돼. 야 너 인수됐으니까 돈 내놔. 이게 안 된다고. 근데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때려주고 싶잖아. 얌체 같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낙찰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물건 받아오잖아요. 안 주면 안 주는데 돈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책을 볼게요. 여기 양가로 1번 말소기준권리 읽어보면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경매 개시결정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도 경매가 개시되면 무조건 소멸하거든요. 이미 경매가 시작된 거니까. 이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거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말소기준권리다. 그래서 인수 소멸을 결정해준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되는 거 양가로 2번 인수주의 동그라미 1번 항상 인수되는 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후순위어도 인수가 된다 돼 있고 니은 특히 유치권이 문제다. 매수인은 낙찰자예요. 매수인이 낙찰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돈을 줘야만 물건을 주니까 돈을 갚아야 한다고요. 낙찰자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돈 내놔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치권자는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라고요.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얌체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 다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그렇게. 그리고 옆에 디귿 보시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가 뭐냐면 경매가 개시된 후예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겨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위에다가 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된다고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만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먼저 있대요. 선순위인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지지전 그리고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얘네들은 인수가 되죠. 선순위니까. 근데 주의사항은 전세권이나 아니면 임차인은 지들이 배당요구해서 돈 받으면 소멸한다고. 전세권 배당 요구하면 소멸.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선순위인데 달라고 해서 다 받으면 소멸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선순위면 인수예요. 소재주의, 소멸주의 같은 거예요. 소멸되는 거. 1번. 말소기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죠.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얘네들 중에서 꼭대기 있는 거니까 자폭이었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도 소멸하고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도 소멸하는 거예요. 자폭 가로하고 자폭 자기도 죽는 거니까. 그리고 2번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다 또 싸그리 죽여버린다. 그 아래로 자폭이었으니까 용익물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후순이면 그냥 소멸이에요. 전세권이 후순위래요. 배당 요구했나 볼 필요 있나요? 볼 필요 없다고요. 후순위면 그냥 소멸이라고요. 임차인이 후순위래요. 배당 요구했나 볼 필요 있나요? 볼 필요 없다고요. 그냥 소멸이라고요. 후순위면. 걔들이 선순위일 때는 얘가 배당 요구했나 안 했나를 봐야 되지만 전세권과 임차인이 후순위면 그냥 소멸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후순위면. 됐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소련 말이잖아요. 완전히. 또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고 다른 법에서 배우시면 이 정도 권리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뭐가 잘 나올까요? 유치권? 어려운데 유치권은? 전세권, 전세권. 최고 선순위 전세권, 인수가 원칙인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이게 무진장 나오는 거죠. 거의 매년 나와요. 이거. 최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 이거 요산. 최고 선순위 전세권 인수가 원칙이지만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하면 그때는 소멸된다. 그게 잘 나와요. 후순위면 그냥 소멸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선순위 있을 때 전세권. 그것만. 유치권은 좀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되고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또 경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넘기셔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또 봐야 돼요. 이건 또 안 보면 문제를 못 풀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기출문제만 나온다고 했어 제가. 나중에 되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면 된다. 485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485페이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 위에다가 경매 대상 대리할 때 그때 등록을 하고 해라. 이 등록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경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꼭 등록을 하고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경매 대상 대리 입찰서면 대신 써주는 거 그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된대요. 법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래요. 그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공매 대상이다. 등록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리고 권리 분석 아니면 취득 알선이다. 이런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도 돼요. 경매 대상인데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해주겠대요. 그냥 하셔도 된다고요. 딱 한 가지만 그냥 하면 안 돼요. 경매 대상인데 입찰서면 대신 써주는 거. 대리할 때. 그때만.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법원 가서 등록을 해라. 그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다. 공매 대상 그냥 해도 되고, 경매 대상인데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하겠다. 그냥 해도 돼요.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 필요. 이걸 적어놓고 언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거를. 경매 대상 대리할 때. 그리고 옆에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권이 범위가 있는데 뒤에 가로하고 485페이지 양가로 2번 뒤에 가로하고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7가지를 할 수 있대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어요.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 7가지. 외우기는 힘들다고. 많아서. 그죠? 시험에는 매년 나온다고요. 공통점을 봐야지. 봤더니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왜?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다. 넘어가시면 돼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경매로 넘어왔대요. 입찰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매수신청 대리 등록 박스 2번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 작년에 나왔죠. 어디 가서 해라? 지방법원장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X 경매니까 지방법원장. 항상 관청 그러면 장이관청 지방법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에요. 경매니까 지방법원장. 법인은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그리고 486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14일 안에 등록을 해주래요. 14일 동그라미. 경매니까 위험부담 2배. 중개업에서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예요. 7일 이내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은. 근데 경매는 위험부담 2배 7 곱하기 2 14. 경매는 위험부담 2배다. 14일. 양가로 2번 등록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이거나 이게 문제예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공인중개사이거나가 꼭 밑에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일것 그런 말이.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그냥 공인중개사 X. 무슨 말이죠? 시험만 붙었대요. 중개업 안 하고 있고 안 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돼요. X. 소속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일을 못해서 그래요. 안 돼. X. 작년에 나왔었죠. 그냥 공인중개사. 물론 작년만 나온 건 아니에요. 엄청 나왔죠. 둘 중에 하나씩 맨날 나와 이거. 물론 중개인도 나오죠. 중개인도 경매 관련 일을 못하잖아요. 중개인도. 안 되고. 중개인은 경매 관련 일을 못하니까. 자, 그냥 공인중개사. 이런 거죠. 시험 붙었대요. 중기업은 관심이 없대. 중기업은 아예. 경매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중기업 등록은 안 하고 이것만 등록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기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 중기업 안 하고 나 이것만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중개인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경매 관련이 못하니까. 그리고 2번 경매 관련 실무교육 별도로 따로 받아야 돼요. 따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중기업 실무교육 받았대요. 중기업 실무교육. 그럼 1년 이내면 경매 관련 실무교육은 면제가 된다. X. 따로 받는 거예요. 경매 관련 일을 할 때 따로 받고 해야 된다고. 이게 별개다. 실무교육이. 3번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였을 것. 뒤에 가로하고 미리 보험 들 것. 3번도 중요해요.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해. 보험을 미리 들고 오래요. 보험을 미리 들고. 우리 중기업 할 때 보험 언제 들었죠? 기억나시나요? 중기업 할 때는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들었어요.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었다고. 중기업 할 때는 서면 통지 받고 그게 등록을 한 거.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서면 통지가 등록한 거니까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드는데 중기업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나중이 아니라 미리 들고 오래요. 보험을. 보험 드는 게 등록 요건이어서 미리 보험을 들 것. 미리. 보험 드는 시기가 잘 나온다고. 보험 금액은 똑같으니까요. 시기만. 다른 거. 분사무소는 보험을 언제 들었을까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도 미리 보험 들었어요. 미리. 왜? 가능하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가 두는 거니까 보험 미리 드는 게 가능하다고요. 얘도 가능하니까 미리 들고 오는 거예요. 어차피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면 미리 들고 와. 처음에 중기업 등록할 때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 드는 거였고. 질문 드려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대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라. X. 그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보험 들고 와라. 이렇게 미리. 그것만 주의하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등록 결격 사유는 뒤에 가로하고 별도로 있다.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중개업 결격 사유랑 또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로 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보통 다 플러스 3년 결격 사유는. 다만 동그라미 2번 경매 절차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2년이에요. 보통은 다 플러스 3년인데 결격 사유가 동그라미 2번만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으면 2년간 결격 사유다. 그것만 3년이 아니라 2년만 체크해보고 됐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옆에 487페이지에서 양가로 8번에 있는 실무교육은 보셔야 돼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누가 받는지가 잘 나와요. 누가 받죠? 기업공인중개사. 근데 가로 내용. 법인은 누구?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만 받으래요. 그 위에다 적어놔야 돼. 임원 또는 사원. 전원. X. 이사급들 전원 받는 거 아니에요. 대표자만.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X. 소속공인중개사. X. 우리 중기업은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표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급들 전원 받는다. X. 소속공인중개사 X. 대표자만. 그리고 1년 이내 똑같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거.
법원에서 행정사무 보는 사람이에요. 재판이 아니니까. 이건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뭐 그렇게 돼 있고. 됐고. 밑에 양가로 9번을 보세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 대행 기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래요. 요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죠. 그죠? 매수신청 대리하면서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니까 그걸 대비해서 또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을 언제 든다? 미리 든다. 미리 든다.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을 대비해서 동그라미 2번 보험을 드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기업공인중개사잖아요. 된 다음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좀 별표를 칠해주세요. 매수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기업공인중개사가 미리 보험 들고 와라. 된 다음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을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건데 보험 드는 시기는 미리 든다. 보험 드는 시기만. 금액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차이점만. 됐고 488페이지에서 보증 금액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금액은. 됐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어디에 보시냐면 492페이지에서 매수신청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요. 492페이지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아까 뭐였죠?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위임장을 계속 내래요. 동그라미 1번처럼 각 대리행위마다 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을 계속 내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대요. 위임장 계속 내야 돼요. 다음날 한대요. 위임장 내야 돼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면 그때만 하나의 위임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92페이지였어요. 49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대리행위 방식에서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은 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을 계속 내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라면 한 장으로 가름하고 퉁칠 수 있다. 한 장만 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출석하래요. 누구 보내면 안 되죠? 직원들을 대신 보내면 안 돼요.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 야 네가 대신 나가 안 된다고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돼. 경매 관련 일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못해요. 경매 관련 일은 기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돼. 굉장히 빡세요 이거. 할 때마다 위임장 계속 내면서 빡센 거예요. 양가로 2번 사건 카드의 작성 보전. 사건 카드가 거래 계약서랑 같은 역할이에요. 사건 카드가. 그래서 5년간 보존하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네 번째 줄에 5년간 보존. 우리 거래 계약서도 5년간 보존하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건 카드도 5년간 보존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 뭐냐면 빨리 끝내야겠네요.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있죠. 중기업에서 얘 5년간 보존하고 얘 3년간 보존해요. 따로따로. 근데 거래계약서랑 같은 역할하는 사건 카드가 있어요. 얘 5년간 보존해요. 똑같이 5년. 근데 여기서도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얘는 또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철아요. 호치케스로 찍어요. 얘네 둘을 찍어요. 호치케스로 같이 5년씩 위에서 중기업에서는 철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공인중개사법은 중기업은 따로따로 5년 3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철하는 거예요. 사건 카드랑 확인 설명서를 철해서 같이 5년 철했으니까 호치케스로 찍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어디냐면요 거기 49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바로 나오죠.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해서 서명날이란 후 서명점날인 되어 있어요. 점이 미신지 또는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서명점날인 그리고 위민에게 교부하고 4번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되어 있잖아요. 철하여 철하여 5년 동그라미 철하여 밑에 호치케스 적어놓고 아 호치케스로 찍었으니까 같이 5년씩이다. 이렇게 중기업은 철하지 않아요. 5년 3년
얘는 철했으니까 5년 5년. 호치키스가 그렇다고. 영어로 하면 스탬플러. 좀 있어 보이죠? 호치키스는 좀 없어 보이네.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경매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설명하래요. 그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설명해 줄 때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설명해 주래요. 중기업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경매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설명사항이 된다. 설명한 거를 말로 설명한 거를 서면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 근데 사건 카드에 철에서 5년간 보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옆에 밑에 양가로 4번 수수료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양가로 4번 옆에다가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없다라고 적어놔요.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없어요. 중기업 할 때는.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영수증 있는 거예요. 양가로 4번 옆에다가 중기업은 영수증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면 이제 493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금지행위가 있는데 금지행위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잘 나와요. 2번과 3번만 체크해놓으면 돼. 얘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대.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사건에 있어서 493페이지 양가로 6번의 동그라미 2번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는 안 된대요. 왜? 가로하고 혀가 꼬이니까. 혀가 꼬여 이거. 읽어보세요. 혀가 꼬이지. 저는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나마 좀 덜 꼬인 거지. 매수 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안 된다고. 어우 힘들어 읽기도. 혀가 꼬여 이거. 뭐냐면 A 것도 써주고 지 것도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따 나와요.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A 것도 써주고 B 것도 써주고 그거 안 돼요. 두 명 거 동시에 대리한 거 안 돼. 한 명 것만 해줘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이따 나와요. 이런 게 금지행위다. 넘기시면 사건 카드가 있고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5년 5년 이렇게 써놔야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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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카드도 5년 확인 설명서도 5년. 왜? 철했다고요. 호치키스. 그리고 495페이지 그 왼쪽에 대상 물건이 표시 쭉 있는데 대상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 있나요? 그걸 좀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주세요. 아,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해줘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되는구나. 경매니까 495페이지에서 왼쪽에 대상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 아까 경제적인 가치 경매에선 설명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밑에예요. 더 밑에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있어. 있죠? 있잖아. 예.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 아무거나. 예. 딱 걸렸어. 됐고. 한두 명이 아닐 거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많아. 지금 뭐 못 찾고선 지금 페이지도 못 찾고 있어요. 예, 지금 페이지도 어디냐면 지금 몇 페이지였냐면 490 5페이지였다고요. 495페이지에서 확인 설명서가 있잖아. 아무데나 또 5년 써는 거 아니죠. 사건 카드에다 5년 써놔야 되고 확인 설명서 5년. 아무거나 다 막 5년 막 등록증에다가 5년 써놓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5년 제대로 써놔야 돼요. 사건 카드랑 이 확인 설명서를 철해서 5년씩 보존이니까 5년 5년 써놓은 거고 그 확인 설명서에 보니까 경제적인 가치란 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서 쭉 칸을 내려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이에요. 대상 물건이 경제적 가치 말로 설명도 해주고 여기다가 또 적게 돼 있다. 경매니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넘기시면 근데 뭐 사실 아무데나 적어놔도 돼요. 어차피 또 볼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이. 그 다음 이 수수료표 얘가 중요한데요.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자 보세요. 일단 원칙은 돈 받는 거 얼마가 원칙이냐면 50만 원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30만 원이 원칙이고 수수료는 50만 원이고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양가로 2번에서 나를 보세요. 어? 여기 나를 보라고. 날 말고 여기 나를 보. 왜 저를 보고 있어. 나를 봐야지. 양가로 나를 보세요. 양가로 나. 친절하게 양가로 나. 양가로 나. 그래도 또 저를 보고 있네요. 양가로 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되지 못한 거 그러라고 뭐라고 전화해줘. 아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꽝이라고 전화해. 꽝. 물론 여러분은 저 때문에 못 살겠지만. 양가로 나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되지 못한 게 가로하고 꽝 난 거예요. 내가 입찰 서면 써줬더니 어떻게 낙찰이 안 됐어. 꽝 났어요. 꽝 났는데 얼마 받을 수 있죠? 50만 원에서 합의로 받을 수 있대요. 꽝 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A 거 써주고 내 것도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 거 낮게 써서 내가 낙찰 받고 얘 거 꽝 나게 해서 50만 원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두 명 거 동시에 대리해서 A 거 낙찰 받고 왕창 받고 B 거 꽝 나서 50만 원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꽝 나도 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지행위. 꽝도 50만 원 괜찮다고 이거. 근데 그 위에 양가로 가는 매각 허가결정 확정돼서 매수인이 된 거예요. 낙찰 받았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준대요.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거 범위에서 합의해서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감정가 1.5%가 아니라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거 범위 안쪽에서 합의해서 꽝 나면 50만 원. 그 위에 양가로 1번 상담 권리 분석도 50만 원. 왜? 원칙이 50만 원이니까 낙찰 받으면 많이 준다.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그렇게. 그리고 양가로 3번 실비는 30만 원이다. 30만 원인데 동그라미 번 주의사항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통상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대요. 실비가 특별한 비용이지 통상비용이 아니에요. 등기부 떼본 거, 등기부 열람한 거 1,000원 그런 건 청구하는 게 아니래요. 수수료에 포함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매하면서 등기부 떼보는 건 기본이지 그걸 추잡스럽게 1,000원 달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꽝 나도 50만 원 받으면서 50만 1,000원 내놔 그건 아니라고. 예? 통상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다. 특별한 비용이 실비예요. 근데 우리 중기업에서는 그 통상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중기업에서는 등기부 떼본 거 1,000원 달라고 하는 게 중기업 할 땐 그런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경매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밑에다가 이거를 꽝 나도 50만 원 이런 거 이 수수료를 언제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그걸 적어놔야 돼요. 위임계약 전에 일을 맡기 전에 설명해라. 설명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거를 일을 맡기 전에 설명하는 거지 일 맡고선 꽝 나고 50만 원 받을 때 그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죠. 야 꽝 나도 50만 원이었냐? 얼마나 놀라겠어요. 미리 설명해 줘야지 5만 원도 아니라 50만 원인데 꽝 나도 설명해 줘야죠. 일을 맡기 전에 야 꽝 나도 50만 원인데 맡길래? 설명해 주라고요. 일을 맡기 전에 위임계약 전에 설명한다. 그게 가끔 나오죠. 그리고 감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498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등록증 반납에서 동그라미 2번이 좀 나와요. 특이한 게 있거든요. 498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반납에서 사망시해증 반납이 있다. 중기업은 사망시해증 반납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사망시해증 반납이 있어요. 누가? 세대를 같이 하던 사람, 함께 살던 사람이 민증을 아니죠 등록증을 반납하래요. 함께 살던 사람이 좀 황당하잖아요. 중기업에서는 사망 시에는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되는데 얘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서는 사망 시에 증 반납이 있다. 죽기 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함께 살던 사람이 반납하는 거예요. 됐고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너희들 꼭 증 반납해. 이렇게 유언장에 써놔야 돼요. 거기다 써놔야 돼. 동그라미 2번 옆에 유언장에 써놓자.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밖에 난리 났네요. 밖에 양가로 5번 업무정지에서 동그라미 2번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업무정지 처분을 하이한다.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는 있어요. 중기업에는 없어요. 중기업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기억 니은 디귿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옆에 499페이지 맨 위에 기억 자격정지 니은 업무정지 디귿
휴업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정정휴 이렇게 하죠. 정정휴. 정정휴 세 가지가 뭐다? 절대적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처분을 하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기업을 쉬게 되면 같이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이한다. 정정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고 제 후배 중에서 정정호라는 후배가 있어요. 남자 후배예요. 정정효라는 후배도 있어요. 여자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궁금해서. 그랬더니 정자 돌림이 있대. 정씨는 가운데 정자 돌림이 있대. 정정호, 정정효.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결혼을 일찍 했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어. 사고 쳐갖고. 애들이 좀 발랑 까졌어요. 이런 애들은 몰라도 돼요. 저만 알고 있을 게 이렇게 발랑 까진 애들은. 우린 누구? 정정휴. 정정휴를 기억해야지. 정정휴. 정정휴. 정정호나 정정효는 애들이 발랑 까진 애들이어서 질이 안 좋아. 저만 알고 있을 게. 네. 정정휴를 알고 있어요. 정정휴. 정정휴. 정정휴를. 정정호, 정정휴는 알 필요 없어요. 정정휴, 휴. 자격정지, 업무정지, 휴업, 정정휴. 그리고 제일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1월 이상 2년까지. 업무정지를 2년까지 줄 수 있대요. 업무정지. 장난이 아니에요. 6월 X. 6월. 중기업은 6월까지죠. 매수신청 대리는 2년까지 줄 수 있어요. 2년까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년 받았으면요. 거기 양가로 6번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 사실을 문짝에다가 표시하게 돼 있어요. 2년이면 2년 동안 붙여놔야 돼. 업무정지 2년이라고. 어우. 중기업은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쪽팔린 거 없어.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는 건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중기업엔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있는 거예요. 쪽팔린 거 어디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중기업은 정지면 가만이었잖아요. 뭐 없다고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업무정지면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고 2년이면 2년간 붙여놔야 돼요. 예. 너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뭐 그런 거고. 작년 문제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500페이지에서 작년 문제.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 다 지문들이 지금 500페이지에서 1번. 1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뭐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했지. 그냥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냥 공인중개사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되고 중개인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해야지.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 대신 보냈대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직접 출석해야지.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대신 보내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돼. 그 다음 3번. 어디 가서 등록해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항상 사무소 소재지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경매니까 지방법원장 맞잖아요. 맞아요.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기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으면 법원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법원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 나는 이 경매 반대일세 불복하는 거 할 수 있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왜?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법원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거기에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없잖아요. 시험에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풍기면 안 돼. 물씬 풍겨야 돼.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그런 게 할 수 있는 거고. 5번 어떻게 하라고요? 대리인이 할 때마다 위임장을 계속 내야지. 그렇죠? 다음 날이면 한 장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 날이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만 하나로 가름한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뭐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대비하면 되겠다.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 순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다시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방법이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1차, 2차 같이 하시면 1차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요. 아직까지도.
6월달까지는 꼭 1차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민법 학개론이. 안 그러면 2차가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6월달까지는 계속 1차 위주로 공부하시고 2차는 수업만 듣고 최대한 버티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우 괜찮아.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